로또를 사도 1등, 2등, 3등 다 되는 거예요. 총령이 나타났다든가 황령이 왔다든가 뭐. 그러니까는 이제 관이 들어와야 돼요. 관짝이.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최고 좋아요. 사업 대박, 대박이에요. 진짜 대박이에요. 아까 전편에 대운 관련 얘기하다 꿈에 대해서 얘기해 주셔서 이게 뭐 좋은 꿈, 뭐 대박나는 꿈, 뭐 로또 꿈 이렇게 정말 많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진짜로 대박나기 전에 꾸는 꿈들은 어떤 꿈들이 있을까요? 근데 이제 평소에 내가 굉장히 힘들어 했을 때 아 진짜 꿈에 나오고 무서워 이래. 그 사람이 나오잖아요. 100% 재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꿈은 반대다. 아니에요. 아, 그거 아니에요? 네. 그거는 이제 반대일 수도 있는데 거의 흡사해요.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저 사람을 싫어하는데 동생이든 형이든 지인이든 그분이 하우 진짜 꿈에 나올까 봐 무섭다 그래. 제 꿈에 나왔어. 진짜 안 좋고 싸워. 누구나 누구랑 싸우든지 손재를 입히든지 아니 왜 꿈에서까지 나와서 나를 괴롭히느냐 이런 말들을 많이 이구동성으로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꿈은 안 좋은 꿈이고 조심하셔야 돼요. 좀 시비거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안 좋은 거예요. 저 그거는 조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좋은 꿈은 이제 암돼지가 들어왔어요. 암돼지가 들어와서 토실토실한 돼지가 막 들어왔어요. 그다음에 새끼 돼지가 쭉 데려와 7명, 7마리가 대박이에요. 아 돼지 가족이 어쨌든 들어오면? 가족이죠. 일곱 칠남매를 낳은 거죠. 여자든 남자든 암놈이 이제 그 새끼를 낳고 이제 줄줄이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런 꿈이 있거든요. 로또를 사도 1등, 2등, 3등 다 되는 거예요. 아, 그 정도로? 싹쓸이로. 예, 그 좋아요. 아주 대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조상님이 또 보일 때가 있어요. 네. 이렇게 보따리를 이렇게 하나 갖다 주고 던져주고 가요. 필요할 때 써라. 보따리 던져주고 딱 가요. 열어봤어. 금, 돈, 막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그 로또가 굉장히 쉬워요. 그 로또. 로또의 기회를 주는 거야. 조상에서. 그거 대박이거든요. 예, 그리고 바닷가에서 월척 잡아오는 거. 내가 그게 기운이 이제 좋으니까 대박이 나는 그런 꿈이에요. 그거는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최고 좋아요. 사업 대박, 대박이에요. 진짜 대박이에요. 월척이니까. 그래서 그거, 그런 거. 시체. 관, 관 있잖아, 사람 관. 그 관이 안으로 막 데리고 들어오는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막 끙끙거리고 들어와. 하나, 둘, 셋 막 들어오잖아요. 대박이에요. 시체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이제 관이 들어와야 돼요. 관짝이. 그리고 이제 평소에 또 뭐 금괴가 막 금괴나 뭐 보석이 막 잔뜩 뭐 진짜 막 넘칠 정도로 들어와서 있으면 그것도 대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꿈마다 다 틀려. 대박은 틀려요. 뭔가 틀려요. 황령 청령이 싸울 때가 있어요. 용끼리 서로 승천하려고. 청령이 누구고 황령이 누구라는 게 딱 나와요. 자기 꿈에. 그러면 이제 그런 꿈을 꾸잖아요. 그러면 내가 황령이에요. 그럼 청령이 제가 지잖아요. 내가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네. 관운. 아, 뭐 승진이라는 거. 진짜 꿈이 좋은 꿈들이 되게 많네요. 지금. 많아요. 꿈이 제가 원래 처음에 꿈해몽을 시작했어요. 처음에 인터넷이 20년이 넘었는데 처음에 꿈해몽 했는데 아, 상담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더 싸니까. 그래서 제가 아 꿈은 서비스로 해주고 그냥 상담을 해야 되겠다고 제가 내리고 했는데 꿈이 정말 잘 맞아요. 제가 해석을 잘해. 그런 어떤 대운이 들어올 때는 그런 꿈들이 꿈이 틀려요. 꿈이. 그렇기 때문에 그거 정말 좋은 꿈이에요. 감사합니다.